다시 돌아왔어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고독한 개츠비의 김승현입니다. 오늘 또 오랜만에 제 고향에 와가지고 가슴 운동 1시간 컷 해보려고 하는데요. 여러분들이 기다린 밀기 운동 쿨타임 돌아왔으니까 머신이 아주 즐비한 이 나우이트니스에서 프로그램과 상관없는 무지성 밀기 운동 1시간 함께 하시죠. 렛츠고! 자, 무지성으로 내가 뭐 아까 한다고는 했지만 진짜 무지성은 아니고 지금 이제 프로그램을 코치와 상의해서 조금 수정을 했고 볼륨을 예전만큼의 조금 고볼륨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. 예상되는 가슴 볼륨은 12에서 한 15세트 정도 될 것 같아요. 머신으로만 채우면 조금 아쉬울 것 같아. 프리웨이트 아예 안 할 수 없어요. 3세트만 인클라인 벤치프레스 오랜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. 빈바로. 원래 빈바로 웜업을 안 하는데 제가 코로나에서 회복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아, 워밍업 이제 마쳤고요. 메인 이제 운동 숨이 살짝 더 가라앉은 다음에 메인 세트 3세트만 하겠습니다. 아니면 2세트만 할지도 몰라요. 운동 뭐 머신이 너무 좋으니까 내가 12세트를 프리웨이트에 많이 비중을 두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언제 이 머신들을 또 하게 될지 모르잖아요. 90kg입니다. 사실 코로나 회복되고 처음 하는 무게입니다. 격리 해제된 지 열흘 정도 됐는데 아직 체력이 이제 다 돌아온 느낌은 아니에요. 한 80%? 6개였나 7개였나 싶은데 작년 대비 약 한 2개 정도 못하는 것 같아요. 이런 그럴 수도 있죠. 뭐 조금 줄면 어때? 다시 끌어올리면 됩니다. 벤치 하실 때 뭐 팁이라면 팁이랄까? 이렇게 바벨에 널링이 가운데 있으면 가슴이 좀 시뻘개지거나 까져요. 보시면 살짝 지금 살짝 까졌어. 시뻘개졌어요. 그래가지고 수건 대고 하면 좀 도움이 됩니다. 아니면 널링 없는 바벨을 이제 위치시키면 되겠죠? 정말 조심하고 제 개인 위생관리 철저하게 했다고 생각했지만 참 피하기 어려웠었습니다. 코로나에 좀 감염돼서 뭐 민폐 아닌 민폐도 끼치고 제 개인 스스로도 참 안타까웠는데 이제 남은 대회 기간 동안 한 두 달 정도 남았습니다. 두 달 조금 안 되게. 더 여기서 이제 차질이 생기면은 안 그래도 조금 이제 뭔가 몸 컨디셔닝이 컨디션이 좀 떨어진 상태에서 더 떨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. 베스트는 못 뽑더라도 워스트는 되지 말자. 이 생각으로 잘 조심해서 준비하겠습니다. 이게 또 색깔을 맞춰야 되는 약간 강박이 있어 또. 오케이 가보자. 후. 사실 덤벨 프레스도 되게 좋은 운동인데 이 덤벨 프레스랑 궤적도 비슷하고 그 덤벨 프레스 할 때 특유의 그 셋업 과정에서의 손실 저는 그거 무시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. 들어눕고 일어나는 과정에서 되게 힘들잖아요. 근데 이제 머신, 요 머신은 그런 과정을 좀 생략을 해주기 때문에 뭐 장점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. 무조건 프리가 더 우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게 그런 것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. 그런 건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딱 이렇게 덤벨이 위에서 잡자마자 바로 이제 할 수 있으면
그럼 참 좋겠는데 아쉽게도 그런 장치가 없죠 아직은. 한쪽씩 하셔가지고 가동 범위를 좀 일부러 좀 조정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. 근데 저는 그냥 양손으로 하는 게 편해서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. 편측성 운동은 번갈아 가면서 하느라 시간이 좀 낭비되는 느낌이라 그냥 양쪽 동시에 진행하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. 우와. 났어요. 시간이 너무 없어. 6주? 6, 7주밖에 안 남아서 저는 이제 시합 준비를 항상 20주 이상 20에서 한 30주 사이로 준비를 하다가 이번에 시합 일정이 생각보다 너무 빨리 나와가지고 17주 정도 남겨놓고 시합을 뛰어야겠다 결정을 했어요. 그래서 한 3, 4주 정도가 좀 뒤처진 느낌인데 내가 거기다가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열을 날라가고 그래서 항상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. 아, 이 정도 뭐 감안해야죠. 그 정도 해도 여유 있어요. 그래서 할 수 있어요. 12세트 가슴 운동 12세트 1시간도 안 걸렸어요. 한 45분 정도 했습니다. 그렇게 끝내기가 조금 아쉬워서 팔 벗긴 운동 마무리하고 그러고 끝내면 될 것 같다. 아우 이거 너무 좋아가지고 다 하고 싶은데 허락된 볼륨 안에서 해야 되다 보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. 또 오면 되니까. 3두 운동 많이 줄였었습니다. 근데 아예 안 하다니 또 내가 가진 이점들을 살릴 수가 없겠더라고. 강점을 이제 확실히 좀 소홀히 해도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강점이 없어질 만큼 방치를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면 내가 강점으로서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이점, 뭐 외관적인 것도 있지만 기능적인 것도 있고 되게 많아요. 그래서 내 강점을 방치하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건드려주는 게 지금의 방향성에는 맞는 것 같아요. 좀 포징 체크를 살짝 했는데 이게 3두가 좀 더 치고 올라오는 겁니다. 확실히 한 세트 했다고 어깨가 제가 비시즌 훈련이 솔직히 좀 방향성을 이제 뭐 코치랑도 얘기를 했지만 약간의 좀 실수가 있었어요. 그래도 어깨 볼륨이 좀 주는 거는 100% 확실한 것 같아요. 운동 방향성을 그래서 다시 제 스타일로 수정을 하고 있거든요. 그게 이제 포징 자꾸 펌핑 돼보니까 좀 느껴지네. 괜찮아요. 어차피 금방 좋아질 수 있어.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. 아 이렇게 또 고향에 돌아와서 무지성을 빙자한 나름의 깔끔한 12세트 가슴 운동 딱 1시간 정도 한 것 같습니다. 즐겁게 잘 했고요. 역시 머신과 프리웨이트 적절하게 조화하는 게 최고의 운동이 되네요. 아 여러분들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 아, 지금 촬영 시점은 이제 봄의 절정으로 향해 가고 있고 오늘은 좀 약간 비도 왔지만 단비가 왔어요. 가뭄의 단비가. 작년부터 뭐 올해 계속 우리 질병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고 있죠. 아, 올해 그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서 밝은 빛이 비춰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. 여름이 오고 있으니까 여러분 준비 잘 하시고 질병 조심하시고 개인 위생관리와 건강관리 잘 하셔서 늘 건강하고 즐겁게 예쁘게 멋있게 운동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고독한 개집의 김승현이었고요. 오늘 영상 즐거우셨으면 좋아요, 댓글, 구독까지 잊지 마십시오. 감사합니다.